아름다운 제주도.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제주를 보다 속 깊이 알 수 있는 다크 투어리즘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의 역사 현장을 둘러보며 역사의 교훈과 함께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지금 그 특별한 여행을 위해 서귀포시로 출발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몰인데요. 이곳엔 아래벌판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알뜨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번 여행의 반가운 동행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주의 아픈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주 다크투어 해설사입니다. 이 대정 지역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 군사적 요충지로 계속 사용이 되었던 곳이고, 지금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이 이제 평야, 그러니까 우름이라거나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예전부터도 군사적 요충지로도 많이 쓰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특히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7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들이 주둔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알뜨르의 너른 벌판은 일제 때 비행장이 있던 자리로 제주도민 등을 강제징용해 만든 것입니다. 알뜨르 곳곳에 입을 벌린 채 듬성듬성 놓여있는 콘크리트 건축물은 흉물스럽기만 한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격납구가 이렇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도민의 피땀으로 만든 이 흔적들이 그 시절의 비극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행기가 출발하면 저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으로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 여기에 있던 비행기가 난징 대학살 때 당시에 난징 사람들을 폭격하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매년 여기에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난징 대학살을 추념하는, 그때 돌아가신 분들을 추념하는 행사를 이 알뜨르 비행장 이 격납구 앞에서 가지기도 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 있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새겨진 이곳.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곳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송악산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제주의 관광 명소인데요. 하지만 이곳에도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송악산 일제 동굴 진지인데요. 일제는 천혜의 비경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 흉물스러운 구멍을 냈습니다. 그 흔적은 차갑고 삭막하기만 합니다. 일제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기는 당시에 이제 진지가 정말 이 군대들이 잠깐 임시적으로 주둔할 수 있었던 곳으로 쓰였고,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약간 이렇게 사무공간처럼 이런 느낌이 나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송악산 쪽에 있는 곳은 이제 해안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굴 안에 인간 어뢰 같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타고 앉아 있다가 배가 오면은 가서 자살 폭탄 공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었던 곳이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송악산 북쪽의 서달 오름입니다. 일제가 만든 폭탄 창고가 폭파되면서 생긴 구덩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제주 4.3 때 끔찍한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니까 여기 있던 군경이 여기 너네 이 시신 수습하가면 너네도 똑같이 폭도 가족이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가족들이 결국에는 시신을 두고 그냥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의 시간 동안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요. 그 후 6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유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약 100여 명의 희생자들의 뼈가 뒤엉켜 누구의 시신인지 신원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뼈를 대충 추슬러 이곳에 유해를 안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큰 칠성판에 머리를 쭉 놓고 몸을 쭉 놓고 뼈를 쭉 놓고 이렇게 뼈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제 머리가 선생님 몸에, 선생님 다리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붙어 있겠죠. 그래서 132구에 그 이제 그 시신을 맞춘 후에 이제 그걸 백조 일손 지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허위적 산으로 간 후 40년 넘도록 내려오지 않은 그 사람.
사람 찾아 산으로 간다. 지금쯤 인적이 끊긴 산자라 그 어디에서 죽은 듯이 살아. 아직도 국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더 보존하고 이 4.3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나라에 혹은 지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의 4.3에도 같이 연대하고 공감해야 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4.3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의 가슴 아픈 역사를 마주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을 가슴에 새기는 특별한 여행, 제주 다크 투어리즘. 제주 4.3은 이 땅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의 역사인데요. 그런 만큼 제주 다크투어의 성지인 서부코스를 돌아보며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